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매일 빠콘TV, 캔TV, 비고라이브에서 평일 6시에 퀴즈쇼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 됐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또 주제. 오늘 원래 게임 방송하는 날인데, 게임 방송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너무 시청률이 적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주는 또 토론으로다가 가고요. 토론 영상의 분위기를 봐서 또 토론으로 할 건지 게임으로 할 건지 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실제 방송국처럼 여러 가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토론만큼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일단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 주제가 그 개인 방송, 예, 인터넷 개인 방송법이 이제 생기게 된다. 예, 100%는 아니고요. 만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과연 그것이 추진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분명히 추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앞으로 BJ가 더 많이 나타날 테고, 많이 더 생길 테고, 그리고 지금 이미 BJ란 직업이 굉장히 가지신 분들도 좀 생겨나고 있고, 많이 있고, 고수익이 생기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범죄나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 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개인 방송법이 이제 분명히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뭐 음란 방송 같은 경우는 영상 유포죄로다가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데 수위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예. 그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벌금형을 때릴 건지 아니면 이제 형을 살 건지 뭐 그런 거에 법률도 이제 점차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인터넷 방송국에도 이제 처벌이 제재가 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플랫폼도 그렇지만 대륙 TV도 지금 적절한 처벌 그 제재가 없다 보니까 방송국 쪽에서 좀 관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경찰에 신고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고발이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신고를 하더라도 방송국 쪽에서 제재를 가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뭐 심한 경우에만 이제 법적으로다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음란 유포죄로다가. 그리고 L군과 이제 로군 같은 경우는 E군과 로군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청법까지 적용이 되는데, 미성년자를 하게 돼서, 예.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관계만 가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음란물 유포죄만 포함이 되고, 그 해당 그 방송국이나 BJ에게 처벌이 그렇게 세지가 않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집행 그 L군 같은 경우, E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유예 1년으로다가 예, 1년 5개월인가? 예, 1년 3개월인가? 아무튼간에 그 2년 채 되지 않는 기간을 받게 됐을 정도로 그 처벌이 적절하지가 않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런 법이 생기게 된다면은 방송국에서도 더욱더 조심하게 되고, BJ를 꿈꾸고 BJ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좀 조심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덮고서 넘어가는 사건들도 있고, 방송국에서 제재만 하고서 그냥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모니터링도 강화를 해가지고 적발 시에 이제 방송국하고 이제 그 BJ까지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방송국에서도 그 봐줄 수가 없는, 강제로다가 법의 심판으로서 그 해당 BJ가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뭐 대륙 TV 같은 편파 진행은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물론 그 속에서도 또 어떻게 편파를 하려고 하겠으나, 편애와 갑질과 뭐 여러 가지 좀 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갑질도 조금 줄이는데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뭐그 법이 생긴다고 해서 그 시효가 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이나마라도 제대로 된 이제 판정이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생기고, 그러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방송국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 접수가 되면은 그 부서에서 모든 인터넷 방송국에 이제 제재를 가하는 이 부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제 검토 후에 이 BJ는 처벌이 필요할 것 같다 할때그 처벌 수위를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제재를 당하기 전에 본인 개인 방송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든 아니 시청자들한테 내가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예. 하나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검토를 하는데, 물론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빠른 제재를 받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빠른 제재를 받는 대신에 하루 제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빠른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에 뭐한달 정지, 일주일 정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차라리 제대로 판정을 내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판정을 내리고 제재를 당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너무 심하게 제재를 당할 걸 본인이 알고서 제재를 당할 바에는 더 생쪽으로 하자. 그러면 그 중지를 시켜놓고요, 일단. 예. 그래서 중지시켜놓은 BJ들에 대해서 일단은 또다시 검토를 하고, 예. 집중 탐구. 그리고, 대륙 TV 봐보시면 뭐 30명인가 20명인가 뭐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부서에서도 뭐 몇십 명, 몇백 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판정이 가능한 거 있잖아요. 뭐 음란물이 화면에 보였다. 그러면 그건 바로 그냥, 도장! 요건 제재, 이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연하게 우리가 보이는 것만 제재를 하더라도 시간은 그렇게 그 많이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 왜그 BJ가 여성 비하 발언을 했는가? 뭐 누가 건든 사람이 있었는가? 이런 걸 파악한 건데 유명 BJ의 경우는 누가 건든다고 가정을 해도 여성 비하 발언이나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물론 조크로다가 하는 경우인데 그 조크도 어느 정도 수위는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고 조치를 일단 하고 바로 그걸 받는 즉시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하고 이제 그 전달하는 부서 이렇게 두 개. 그냥 이제 모니터링 요원이 발견하고 나서 뭐 전화를 해도 되겠지만 이제 전화 담당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빨리빨리 판정을 내리고 이쪽에서 빨리빨리 전달을 해주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법이 만약에 생기게 가정을 한다면은,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법이 생겨도, 아마 그 갑질이나 그런 거는 바로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점점 이제 법을 넓혀가야죠. 예, 법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국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 내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국 내에 심판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슨 뭐 회사 같은 데도 이렇게 검문을 하던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음식물 그 음식점이라고 가정하면 상한 음식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좀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달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검문을 해가지고 접수된 내용들을 봐가지고 음란한 건이 몇 개가 있는가, 예, 잘못된 건은 몇 개가 있는가. 아,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잘못된 건이 몇개 이상일 경우에,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방송국에서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잘하겠죠. 방송국이, 그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가정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검문을 하는데 잘못된 건이 처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건이 7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한달그한달 동안 그 서버를 멈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발생은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로그인 하자마자 뭐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 그거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방송국 쪽에서. 근데 그것을 접수가 되거나 그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안할 경우에는, 그 제재를 당하는데 그 건수가 한 달에 7건 이상이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은 건이 7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방송국을 7일 동안 정지. 약간 그거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모니터링 요원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판정 내리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예. 어떻게 뭐할 방법도 없고, 예. 모니터링 요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진짜 하나하나 잡아내기가 힘든데, 중요한 거는 유명 BJ만큼은 잡아낼 수 있는데 안 잡는다는 거고, 일반 BJ들은 하나하나 잡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온 건이라도 적절한 제재가 가야 된다. 그리고 허위로다가 제재를 하거나 허위로다가 영정을 매긴 건수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것 또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예. 만약에 실수로다가 제재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풀어주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환전율 뭐5% 인상 아니면 뭐2% 인상 뭐 그런 식으로. 왜냐면 바로 뭐10% 20% 이렇게 인상하긴 그러니까. 근데 10% 20% 인상을 한달그한번한 달이라고 하면 한 달이 지나면 못하는 거니까 한번 이용권이 생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허위로다가 영정을 시키는 게 잘못된 거니까 본인들이 착각해서. 그러니까 그 착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법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허위나 실수로다가 제재는 그렇고 영정이라든가 7일 정지를 했을 경우, 예, 경고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제재를 가했는데 그것이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그 방송국 내에서 그 해당 BJ에게 환전율 10% 1회 건씩을 계속 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40% 수수료가 아니라 이제 30%가 되는 거죠. 그 실수를 할 때마다. 물론 한번 환전할 때만 쓸수 있게끔. 왜냐하면은 그럼 수수료 아예 없게끔 할 수도 있으니 네 번, 다섯 번 실수하면.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번이나 그 제재를 잘못한 거면 그 방송국이 진짜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들이 잘못 제재를 가한 거, 그것도 경고 조치가 아니고 7일 정지, 한달 정지, 영구 정지를 때렸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만한 대가는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환전을 할수 있게끔 그 환전권을 주는데 그게 쌓여서 100% 전액을 줘야 된다. 물론 3.3% 원청징수는 떼고요. 원청징수. 그것을 제외하고 만약에 4번 실수해서 40%를 해줘야 된다. 그럼 그것도 해줘야 된다고 처음에는 그냥 한번 환전할 때마다 10%씩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한 번에 다 써도 상관이 없겠다 생각이 든게 어차피 방송국에서 허위로다가 제재를 한게세 번도 아니고 네 번이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BJ는 얼마나 야마가 돌겠어요. 예, 그 제재를 네 번이나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10%씩 환전율을 높이고 만약에 실수로다가 제재를 가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경고 조치는 상관이 없는데 7일 정지 뭐 하루 정지 뭐 이런 식으로 정지를 했다고 하면요. 예. 그러고 그것이 누적돼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은 누적돼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그 방송국에서 굉장히 대단한 실수와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가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 그거에 대해서도 누적 사용을 할수 있게끔 네번 실수를 했으면은 환전율 40%다 면제를 해주게끔, 예, 그런 법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만약에 생긴다라고 할때 이런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지금 방금 얘기한 실수로다가 영정을 매길 경우 제재, 그러니까 정지를 매길 경우 7일이나 하루 이런 식으로 정지를 매길 경우에는 한번 정지할 때마다 10% 면제권 누적으로다가 쓸 수도 있게끔, 한 번에 딱 이렇게 쓸 수도 있게끔, 예. 그리고 이제 그 제재권에 대해서는, 그 BJ가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그 제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7건 이상일 때, 한 달에 7건은 너무 그 많은가요? 그럼 3번, 4번으로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7건을 넘었을 경우에 적절한 제재를 안 했다라는 것이 7건이 넘었을 경우에 한달 정지,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누적으로다가 2개월 방송국이 그 서버를 멈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2개월 정지. 예, 그리고 또그 7건 잡히면 3개월 정지. 이런 식으로 넓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송국 쪽에서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잘못된 거를 적절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정지를 매길 거를 1년 정지를 매겨야 될 거를 만약에 한달 정지를 매겼다.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거기 이제 법률을 다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실수로다가 성기 노출을 했다. 그러면은 뭐한 달의 정지, 뭐 1년 정지 이런 식으로다가 다그 법안을 만드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7건이 넘었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한 달마다 이렇게 검토를 하러 오는데 7건이 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달 정지 또 다음 달에 갔거나 아니면 뭐 난중에 갔는데 또 이제 또 그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2개월 정지 약간 그런 식으로 예 물론 이번 연도에 했는데 다음 연도에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좀 그러니까 6개월이나 12개월이 넘으면은 그 경고 조치를 받은 게 사라지고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걸로다가 하고 예 근데 그래도 뭐 계속 누적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10년 뒤에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걸린다고 가정하고, 10년 뒤에는 그럼 10개월을 쉬어야 되니까, 그거는, 1년에 한 번씩만 걸려도 뭐 제재를 당할 수 있으니까, 6개월이나 1년이 지날 때까지 제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없어지고 다시 처음으로 시작되게끔. 예. 왜냐하면은, 그 2년에 두번한 거면은 그래도 그거 잘못된 거긴 한데 2년에 두번한 거면은 방송국 쪽에서도 BJ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적절한 제재를 반드시 해야겠죠. 예, 모르고 제재를 못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제재를 안 하거나 본인들이 확인을 했음에도 또는 확인을 했고 제재를 했지만 제대로 된 제재를 안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신고가 들어왔는가 그 건에 대해서. 근데 그 신고가 들어온 거를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고가 된 거를 뭐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유명 BJ 거는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본인들도 유명 BJ들이 뭐 그리고 그 범죄 행위를 한 거를 캡처하거나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100% 이것이 입증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BJ가 예를 들어서 패드립을 했다. 왜 패드립을 했냐? 상대방 그 시청자들이 먼저 했다. 그러면은 일단 경고 조치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해당 BJ가. 근데 얘기를 해줘야죠. 상대방이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지금 시청자가 많고 몇만 명, 몇천 명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패드립을 하면 안 되고 일단 제재를 하고서 넘어가야 된다. 너가 일반 그냥 시청자가 적거나 그런 영향력이 없는 BJ면 모르겠는데 시청자가 굉장히 많은 BJ가 영향력을 가졌는데 상대방이 패드립을 한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패드립을 하면은 그것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시청자가 적은 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것도 뭐 잘못된 거긴 한데 애매하단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그 사람이 그 일일이 BJ 하나하나를 다 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방송국에서. 그리고 취미로다가 그냥 1시간, 2시간 이렇게 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패드립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방송인이라고 할 정도라고 가정을 하는 게 좋은 게 일반 사람이 게임하듯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패드립을 해가지고 같이 패드립을 해서 이제 같이 제재를 받으면은 오히려 패드립 한 사람이 더 이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 근데 전문적인 전업 BJ라고 할 정도로 뭐한 달에 2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보는 BJ라고 가정할 때는 전문 BJ라고 봐야 되는데 전문 BJ는 그 인터넷 전문 방송인이라고 저희가 보아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전문 방송인이 상대방이 패드립을 한다고 해서 같이 패드립을 하는 거는 또 몇천 명, 몇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경고 조치를 하고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아라. 근데 다음번에 또그 상대방이 패드립을 해서 똑같이 패드립을 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제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BJ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욕을 먹는데 왜 시청자한테 욕을 하면 안 되냐. 근데 일반 BJ들을 그렇게 제재를 잘안 합니다. 방송국에서.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욕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악플러만 들어가고 악플러밖에 없는 방에 BJ를 악플러하고 똑같이 제재를 하면은 그것은 악플러가 더 이윤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악플러가 이윤을 보면 누가 방송을 할수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전문 방송인이라고 할 정도면은 채팅창이 잘 보이지도 않을 테고요. 이게 이렇게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채팅창이 보이는 팬클럽 채팅이라든가 잘 보이는 경우는 이제 팬클럽일 텐데, 팬클럽은 적어도 이제 패드립이 좀 적을 테고, 일반 그 악플러들이나 일반 시청자들에 비해서. 예. 그래서 전문적인 BJ라고 감안을 할때그 말하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물론 전문적인 BJ가 아니더라도 뭐 여성 비하 발언이나 여론 발언이 너무 세다, 뭐 일베 발언을 너무 계속하고 있다, 또는 물론 이제 조크로는 할 수가 있는데 조크로라도 이제 수위를 지켜야죠. 예. 뭐 예를 들어서 3일한 같은 경우도 쓰면 안 되는 건데, 뭐 사람 한 명, 2명 보는 방송에서 자기가 뭐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는 것까지 제재를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3일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일베 발언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욕까지 섞어가면서 뭐 씨발년, 개같은년 이런 식으로 욕까지 섞어가면서 일베 발언이나 아니면 비하 발언을 계속 할 경우에는 그거는 일반 뭐몇 명을 보든 간에 좀 제재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예,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욕. 예, 3일하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그 남자를 사귀던 남자를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갔다 이런 식으로 잘못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유명 BJ도 뭐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완전 그거 개 같은 년이다, 완전 씨발년이네, 약간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개 같은 새끼, 뭐 저런 씨발놈이다 이렇게 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잘못을 했다는 가정하에 감탄사 정도로만. 감탄사 정도로만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막 계속 일베 발언, 비하 발언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감탄하는 거를 넘어서서 일부러 욕할 거리가 필요했는데 그 주제를 가져와서 욕한다 싶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방송의 90%가 욕이다. 예. 근데 욕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비하하는 것이 90%의 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도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할 텐데, 적절한 처벌을 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한번 봐보면 될것 같고, 일단은, 요런 거다 관계없이, 일단은 너무 처음부터 모든 법이 생기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두 개, 7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적절한 제재를 했는가, 예, 7번 이상이 걸리면은 한 달씩 이제 그 제재를 받게끔. 네, 물론 이제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그것이 만료가, 그때 동안 7번의 제재를 당한 게한달 동안 아무것도 없다, 매달 7번 당한 게 없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면제를 또 해주고, 6개월이나 1년 동안 그걸 안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실수로다가 그 BJ를 제재를 했는데 그 건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환전율 10% 면제권을 한 개씩 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경고 조치는 괜찮은데, 뭐 하루 정지, 7일 정지, 영구 정지를 실수로다가 매겼다라는 것이 검토가 될 경우에는 그 해당 BJ에게 면제권을 한 개씩 전달을 하게끔. 그리고 만약에 뭐 영구정지라든가 한달 정지를 허위로 당했는데 그 기간이 길다, 풀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걸린 시간만큼의 그 동안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한달 동안 수익을 본인이 못 벌었어요. 영구정지를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한달 동안, 다음 달한달 동안 버는 모든 수익을 면제를 해줘야 돼, 되게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그 사람이 잘못된 걸 알고서 바로 풀어줬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 정지는 하루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칠 텐데, 한달 정지나 연구 정지는 기간이 길잖아요. 예, 기간이 기니까 그동안의 수익을 못본 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10% 면제권을 그거는 자동으로 가져가고, 만약에 억울하게 한달 동안 방송을 못했으면은 방송 시작하고 나서 한달 동안에 그 수익을 10%를 무조건 다 환전율 10%, 예, 그렇게 또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제재를 당하는 것도 없애고, 제재를 안 당하는 사람은 또 적절하게 제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법안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평균적으로 거의 10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20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집중해서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